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손쉽게 한국식 바비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죠. 월마트에 가서 이 폴딩 테이블을 샀는데요. 바비큐 그릴 테이블로 코리안 바비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얼마나 좋으냐면요,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서 플라스틱인데 구멍이 나 있고 99불입니다. 99불. 네, 여기다가 바비큐 테이블을 어떻게 얹을까 고민을 해보고 하는 동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99불. 너무 좋죠? 저는 저기 앞에 보이는데도 테이블이, 이것도 바비큐 테이블입니다. 저기 가운데 화덕이 보이죠? 근데 더 깔끔하게 요거는 야외용으로 산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기대해 보시죠. 네,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고요. 원래 이 가운데다가 아마 쓰레기통을 넣는지 뭐 그런 거로 나왔던데,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거를 바비큐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뚜껑을 이걸 열어 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넓으면은 이게 됩니다. 네, 가장 쉬운 작업도 세이프티 각을 꼭 써시기 바랍니다. 딱 맞습니다. 아주 좋군요. 뒤집어서. 네, 충분합니다. 미국서도 맛있게 먹는 삼겹살입니다. 할라페뇨, 아니언, 큐컴버 김치.
Hello.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삼겹살. 고기 좀 찍어주세요. 이건 좀 이따가 먹어요. 매운 거, thin slice. 너무 맛있네. 팍팍 찍어줘야지. 아, 아파. 슬라이스 오브 갈릭, 할로페뇨, 크레딧 언니언, 리틀 라이스. Lettuce wrap, pork belly lettuce wrap. There you go. Mm. 불판을 다시 바꿨습니다.